뭐가 안 돼? 자, 제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네요. 뭐부터 만들어 본다? 있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부터 만들면 영어론 I can help. 좀잘 만들어뒀는지 한번 볼까요? 뭐뭐 할수 있다니까 양념씨 들어가는 문장. 그 중에서도 will, can, should 중에 can이죠. help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돕다란 뜻이죠. 그럼 무슨 씨니까? 하다씨니까? be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I help? 안 되죠.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How can I help you? 하면 되죠. How can I help you? 오케이. 우산 잘 챙기시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저는 경찰관 찾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죠. Look for의 뜻이 옆에서 뭐 귀동냥에서 들었는데 look for의 뜻이 뭔것 같아요? 찾다죠. 그렇죠. look for. 그 중에 look이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붙이면 그러면 look for이 아니고 looking for가 되고 얘 뜻은 뭐로 바뀐다? 찾는 중에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하죠. I'm looking for. 저는 찾는 중입니다. A police officer. I'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I am looking for a police officer. 계속해서 다음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만 합니까?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면 누가 사람들은 뭐 한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가 누가 하다고요? 사람들은 자야만 한다는 표현은 should sleep.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양념치 should가 들어갔고요. sleep의 뜻이 자다 하다시니까 be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사람들은 자야만 합니까?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자야 돼요?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될게 얼마나 오랫동안이 뭐다? How long은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너에게는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니? How long can your dog walk?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야 됩니까?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죠. 그렇죠. 그래서 대답 속에는 people 대신에, 원래는 they를 써야 되는데요. 원래는 they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도 사람이니까 we가 들어있음 대신에.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7시간은 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야만 한다. We should sleep. 7시간 동안 7 hours.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7 hours의 뜻이 뭐고? 그렇죠. 7시간 동안이니까 6가지 질문 중에 선은 없고요. 6가지 질문 중에 하나랑 뭘 합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얼마나 오래는 영어로 뭐다? How? 용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people 대신에 왔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How long should people sleep?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섯 번째 표현. 제가 이 편지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누가? 제가 뭐 한다? 그렇죠. 보내야만. 된다. 오늘 내가 보내야만 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I send it. 그래서 send 해주시 뭐고 I should send. So send 해주시 뭐고 어쨌든
샌드웨이트 보내는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보내답니까? 오케이. 확실해요? 오케이. 그럼 무슨 시예요? 비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제가 보내야만 하나요? Should I send? 문장 완성. 그렇죠.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물어볼까? Where? 그 다음에 묻는 말. Should I send? I should send를 묻는 말.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러니까 숙제겠지. 쉬웠죠? 네, 너무 그렇죠. 이제 조금씩 어려워질 거니까 준비 잘 하세요. 근데 너무 쉬우면 왜 진작에 좀 잘하지? 똥강아지야.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묻고 싶으니까 뭐라 그런다?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This letter 대신에 그것 이 편지 대신에 그것을 1위로 보내야 돼 이렇게 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너는 그것을 이 주소로 보내야만 한다 그렇죠. address. 그러니까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무엇을 어디로? address. You should send it to this address. 유창성이 좀 필요하네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는 보내야만 한다. You should send what? Where? 그래서 얘는 뭐 대신 왔고요. To this address가 이 주소로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어울립니까? 어디랑 어울리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봐요? Where? 그렇죠. Where should I send this letter? 라고 물어봤었죠. 오케이. 훌륭하게 잘 했고요. 늘 얘기하지만 유창성, 속도, 빠르기 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고 빠르게 말하기만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요. 문법적인 이해도는 매우 높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